그내 혼자 위기감 아, 보도 혼자가요? 완전 혼자가요? 혼자가 팀으로 뭐 2인 1조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항상 그 전방에 침투할 때는 혼자가 침투할 때는 그뭐 놔줘요. 아, 우리 실제로 침투하는 걸 확인해도 이제 복귀할 때는 무조건 사살이라. 왜 그러냐면 복귀할 때는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들어올 때부터 그냥 조지면 안 돼요? 바로 사살하거나. 저기 침투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서 밑으로 전방부대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그런 건그 파악할 수 있구나.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놔주고 복귀할 때는 무조건 사살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침투로가 노출되면 그 침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루트를 우리가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그렇지. 되니까. 그래서 매복하겠고 이제 잠복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로 이제 잠복하고 있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저지하려면 총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조그마한 대인격 소유. 투술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지. 해야지. 기본적으로 해야지. 호신용 칼, 그다음 권총, 그리고 주로 이제 나침반. 나침반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주 업무로. 주 업무면서도 침투를 수시로 확인하는 거지. 수시로 확인하는. 그럼 그 2년 6개월 동안 거의 그런 그 훈련을 제일 계속 그 로테이션으로. 훈련이지 뭐. 그래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다 이제 우리도 다 철수하게 돼요. 그다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그거는 뭐 우리는 못 그럼 아예 북쪽은 한 번도 안 넘어가셨어요? 북쪽은 안 넘어가죠. 북쪽은 또 북쪽 넘어가는 건또 우리가 명예에서 안내할 때 있다고. 그럼 북파 공작팀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있어. 그건 뭐 완전히 그 실미도 같은 그런 북파 공작은 그런 따로 그 개성 넘어서 주민들 생활 수준 뭐 군부대는 그것도 침투하기 쉽지 않고 제일 유용한 게 이제 침투로를 알아가지고 나중에 차단하는 거. 어떻게 그다음하고 보면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 아니셨네요? 북파 공작은 아니지. 그냥 방첩 공작원이네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이제. 지금은 전방에 이제 철제선들이고 GP들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허술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하면서 참전한 이후에 70년대 초반부터 경기가 조금 나아졌지. 그렇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는 우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장비보다는 사람을 가지고 위주로 공작을 활동했다고. 근데 그 훈련소라는 게뭐 건물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산이나 이런 데였어요? 요즘 가도 비닐하우스 같은데, 어디 외딴데, 교관 한두 사람이, 또 식사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한 15명 정도 같은 것 15명이서 그냥 같아요. 훈련을 하는 거네. 그것도 조로 나눠서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니까, 주로 개별 내지 하면, 많이 하면 2, 3명 정도 하고. 보통 1대1 수업을 많이 받았냐, 개별로, 그냥. 개별 수업이 거의 많다고 봐야지. 예를 들면, 좌표 찍어주면 여기로 오라, 이런 것들. 또 좌표 찍으려도 그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러니까 지도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나침반인데 그 막상 찍어준 좌표점에 가면 그 혼란스럽다고. 그거 찾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또그 좌표점을 확인했다는 게또 인식이 있어. 안갈수 있잖아, 또 그치, 사람이. 그치. 또 내가 달아놓고 와. 그다음 다음 사람이 또 그걸 찾아야지. 그럼 그거 갔다가 또 비닐하우스 와서 또 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14일간 그 전방에서 활동하고. 그래요? 그냥 아예 완전 야생 필드에서 그냥. 야시에서 그 아, 잤는 거지. 실제 침투라든지 이런 하는 작전을 하듯이. 그렇지. 저기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 침투하는 데 맞서서 주로 잠복이, 잠복, 매복. 이 가면 14일 기간으로 가는데 이제 먹을 거는 주로 이제 미식가루 같은 거. 그리고 절대 불을 못 피우게 돼 있어요. 흔적 남기면 안 흔적 되니까. 남기면. 또 불빛이라는 게 멀리까지도 가고 또그 냄새 나기 때문에 가서 무슨 뭐 열매나 있으면 뭐 혹시 먹을 건 몰라도 물은 이제 겨울물 찾아서 이제 뭐 알아서 먹어야 되고. 알아서 먹어야 되고. 그럼 잠은? 잠은 그냥 야생에서 그냥. 가면 낙엽이 뭐냐가 자기 좋은 데 많아. 그래요? 그럼 침낭도 따로 없고? 침낭도 따로 없고 무기가 있으면 안 그럼 되니까. 뭐 입고 훈련복 입고? 뭐 그냥 깨구리복 이런 거? 깨구리복에 이제 뭐 14일치 벗고 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활동하고 낙엽 깊이 마면 안 춥다고 또. 그래요? 4월달에는 눈이 좀 있어서 조금 춥지만은 이제 4월 지나면 전방도 눈이 녹거든. 녹고 나면 뭐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땅을 파고 또 극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직 젊은 나이인가. 그 좌표와 좌표 사이에 거리도 꽤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낮이라도 전방에는 숲속이 어둡고 하거든요. 아. 내가 도망갈 때야 40개, 50개 죽기를 살기로 도망가지만은 그건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한 5km, 5km 미만인 것 같아. 아, 근데 완전 그냥 산이잖아, 그거. 큰 산이고 숲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되거든. 아주 은밀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은밀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 지정한 좌표 가서 확인하고 달아놓고 확인하고 나면 다음 좌표로 옮겨거든. 그거 가면 또 찾는데 또 뭐 아. 어떤 데는 뭐 몇 시간 하루 걸리고 한다니까. 인식표가 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막 어디 뭐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이제. 아. 주로 비닐로 걸어놓은 거지. 아. 비닐로 걸어놓고 묶어놓고 이제. 어, 묶어놓고. 그럼 이제 색상만 바꾸고 뭐. 주로 한 좌표에서 한 3일 동안 활동하거든. 그 다음 좌표가 세겠니까 한 9일.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한 5일 정도는 침투하고 복귀하는 그 시간이 걸리고. 2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딱 그냥 막, 와, 진짜 이때는 진짜 힘들다. 막 이런 느낌. 차라리 그 훈련은 뭐 후방에서 받으니까. 이제 후방이라 해봐야 전방 춘천 지역이니까. 뭐 그 사실은 후방이 아니지만. 거기보다는 실 전방에 침투를 확인할 때 그 내 혼자 위기감. 아, 혼자가요? 혼자가. 팀으로 뭐 2인 1조 항상 그 전방에 침투할 때는 혼자가. 두 사람이 가게 되면 활동도 지장이 없고 안 되거든. 아, 그래요? 그 또 좀 너무 막 외롭고 약간 좀 너무 바로 좀 거기 이제 그런 생활이 처음 한 1년 2년은 힘들다고. 언제 교체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3년째 들어갈 때는 그때는 좀 익숙해서 막 포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나았지만은 전방에서 그 상황이랑 춥지 밤 되면 뭐 그러니까. 짐승들 소리 나지 빠시락 꺼지지. 아 그 상황이란 거는 초긴장 상태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땅도 깊이 팔고 안전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추위를 견뎌내야 되잖아.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체중이 한 5kg 정도 감량이 돼요. 14일 한번 작전 뛰고 오면 그냥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긴장하고 못 자고 하지. 그러면 또 이제 몇 개월 또 쉬잖아. 이제 쉴 때는 또 회복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 들어갈 때는 지방질 이유로 몸을 많이 풀리 들어가요. 아, 일부러. 일부러.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전방에서 그 철제선 부고에서 그 침투를 하는 과정이 그거는 생사가 걸리는 거죠. 그치. 그럼 가끔 가다가 우리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면할 때가 있네, 위쪽 사람들하고. 대면할 때가 확 차나 있어. 그래가지고 희생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사고 난 거거든. 아. 나중에 이제 그 시체는 찾고 하지만은 참 집에는 다 보관을 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또 복귀하는 애들 이제 그것도 이제 사살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기초 훈련 받고 2년 6개월 동안 훈련이 아니라 그냥 실전을 거의 뛰신 거네요 그냥. 바로 전방에 실전은 4, 5, 6, 매년 7, 8 또 이제 와서 이제 하고 회복하고 하고 9, 10 또 들어가고 그 다음 11, 12, 1, 2, 3은 또 훈련하고.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거의 실전을 병행하면서. 그렇지. 항상. 하셨구나. 그래, 그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 아, 잃지 않아야 되니까. 항상 전방에서의 그 일어나는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침투가 잘못되면 다음에 사람이 그 침투를 이용해야 이제 월북하는 사람들, 이제 보통 한 3개월, 4개월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끔 안내할 때도 있고. 그럼 그 북파공작팀은 중앙정보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HID나 UDU 이런 사람들이요? 북파공작원은 구성이 이제